반갑습니다. 여기 좋다. 오, 오늘은 우리 좀 이 휴식을 주는 건가요? 안녕, 채영아. 막둥이 왔어요. 막둥이 왔어. 뭐 하고 지냈어 한 주 동안? 언니 생각하고요. 안녕. 언니 오셨어요. 공장에 오셨어요. 네. 오늘 깔끔하시네요. 오늘 17살 같아요. 나이트 덕후에서 발랄하게 묶어봤어요. 왜 이렇게 탔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자꾸 타네요. 피부가 노화를 시작했어요. 대신 언니는 얼굴에 잡티나 기미가 없잖아요. 다 가렸어요. 가리는 데만 30분. 다 가렸어요. 땀 나면 큰일인데. 저는 1시간 걸려요. 잡티 가리는데. 오셨어요. 안녕. 어서 오세요. 날씨가 너무 덥다. 너무 덥죠. 다들 예쁜데, 우리 오늘 채영이가 막둥이 다 컸네. 언뜻 보면 친구 같지 뭐, 네. 그렇지? 아 그럼요. 언뜻 보면 친구인데 자세히 보면 눈가에 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얼굴에 검버섯 펴요. 요새 약간 폈어, 야외 촬영 때문에. 네. 아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나지? 언니 나는 거 같아. 꼬리꼬리 닿네. 야 쪽 봐. 왔어. 어머. 채영아. 손톱 봐, 손톱. 손톱. 종이로 만들었어. 뭐야? 오! 이거 그거 아니야. 나를 샵 띠리 빠빠. 어머. 야, 삼십창 춤이야. 이건데. 다음주에 뭐 할래? 채영아,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오프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역시 언니 댄스의 황제예요. 언니 근데 오빠 왜 이렇게 힘드니? 언니 연습을 너무 했나 봐. 볼이 훅 패였어. 그나저나 오늘은 우리가 그럼 이렇게 좋은 곳에 모였는데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오늘 뭐예요? 넘어왔다. 언니 넘어왔다. 안녕 언니들. 와 이게 뭐야? 아이돌과의 만남? 10대 아이돌?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과의 만남! 우와! 앉아! 누구? 10대들의 우상 아이돌! 최근 들어 10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까지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원조 아이돌을 그리워하는 30대와 중장년층 문화 구조로 자식 세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40-50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 이처럼 전 연령대층이 사랑하는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난 2PM! 2PM! 엠블랙! 또! 트위! 나 샤이니! 샤이니! 언니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귀여워? 언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면 만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좀 얘기를 해보자. 아이돌 때 확 일어났네. 우리 때 아이돌이 또 있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지. 언니부터 내려보자. 언니 해봐. 우리 김승진. 박태선 김승진. 박태선 김승진. 승진 이덕진. 몹을 났지. 스잔.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짜장이가 지는데 뭐예요? 모르지. 몰라? 그 당시에 굉장한 댄스곡이었어요. 잠깐만, 수잔이 85년인가 그랬으니까 너 몇 년생이야? 86년. 어머, 얘 태어나기 전이야. 리듬 속에 그 춤을 김하선 씨가 87년도에 나왔어요. 최고지. 한 살 때. 채영이 한 살 때 우리는 리듬을 줘줘요. 그거 내 창곡이었는데. 리듬을 쳐줘요. 너무 끌어올렸어. 쳐줘요. 이건 나 되게 좋아했던 노래야. 학창시절 나만의 최고의 노래 됐으니 쓰면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야 어려 보이려고 거짓말 치면 안 돼. 어려 보이려고. 야! 거짓부러 거짓말 칠 사람 너밖에 없어 우리 중에. 중고등학교 때 거짓말 치지 마. 자 그럼 우리 나이 순으로 공개할까? 맞아. 그래, 그럼 채영이부터, 유재영부터. 3위부터. 3위부터. 나만의. 오. 차태지아의
아이들 환상 속에 미쳐야지. 그거를 읽고 있어. 모자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모자 팩 올려서 맞아. 팩 붙이고 여기 서태지 어떻게 잘 알아? 나 서태지 완전 광팬. 아, 진짜? 미친 듯이 좋아. 광팬. 아, 진짜? 맞다. 저번에 엄마 뒤에 서태지 서태지 씨 왜 아직 결혼 안 하세요? 저 이미 했어요. 웃긴다. 아, 진짜 웃겨. 준상이 오빠 이걸 아니 나 팬이었다는 거지. 이제 1위 예쁜 척할 때 배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바람아 멈추어 다오 안 몰라 갑자기 너 링크해 높은 음 할 때 링크 짱이란 나의 베스트 쌈이 쌈이 짜잔 강남장 널 그려 왜 나를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아 정말 추억이 깊은 노래입니다. 근데 언니 그런 거 있지 않아? 우리는 그때 학생 때는 연예인이 될 줄 몰랐잖아. 아,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옛날에 좋아했던 그 가수나 연예인을 만나면 아, 그지 막 심장이 뛰잖아. 맞아, 맞아. 나 손진창 오빠 되게 좋아했거든. 그 오빠랑 이제 부부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어머머. 근데 나는 너무 아직도 그 마음속에 곡을 끼고 농구하던 그 모습이 강한데 내 남편으로 연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어머머. 내가 솔직히 얘기했잖아. 오빠 저 제가 오빠 진짜 팬이었어요. 어. 나 아, 그래 편하게 편하게 해야 되나? 저 여기 지금 만져주신 거예요? 아 진짜 그거 나 이해해. 저 좀 그런 거야. 어. 남자애들이 하기만 하면 이 춤을 그렇게 췄었어요. 뭐야? 뭐야? 폼 때문에 살고 뛰면 뒤가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맞아. 그래, 내가 방금 한 거. 언니 영문도 모르고 내가 왜 뛰나. 그런 거였구나. 1위는 아, 정말 맞다. 대단한 공기야. 씨도 정말 대단한 공기야. 1위는 뭘까? H.O.T. 캐미. 너와의 사랑을 막 그 장갑 없으면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진짜로. 야, 그게 네. 초등학교 때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넘어갈 때. 격세지감이네요. 이거 정말 자기가 죄송합니다. 많이 부르고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거 맞죠? 그럼 언니 편하게 다 이해하니까. 언니 너무 부담 느끼셔. 나 이거 정말 좋아했어. 수은 오빠도 좋아했어. 이 노래 막 들으면서 울고 이랬어. 뭐야? 이건 모르겠네. 몰라 이 노래? 강희은 씨.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이 김현식